이른 아침,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집안의 전등이 켜지고 일어난 나의 컨디션을 체크해주며 차에 시동을 걸어주는 상상. 언젠가 상상에 불과했던 이 모습은 이미 현실입니다.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것은 바로 IoT, 사물인터넷 기술. 내 주변의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이 기술이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죠. 사물들이 속삭이는 대화의 언어는 데이터. 그 대화 속에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는 참으로 방대합니다.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 부르면서 사물인터넷만큼 중요한 키워드로 꼽습니다. 그렇다면 이 중 의미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어떻게 가려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할까요? 지금 IoT와 빅데이터의 원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기술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사물인터넷과 함께하는 빅데이터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하고 유용한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사물인터넷과 함께하는 빅데이터 묶음 강좌의 세 번째 과목,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이해 시간에는 김대학 교수의 소개로 빅데이터 수집, 저장, 처리, 분석, 활용에 관한 빅데이터 기술 전반에 대해 알아봅니다. 이 과목은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위한 R 프로그래밍 방법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R의 기초 개념과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부터 데이터 가공과 정제 및 프로그래밍과 관련해 알아야 할 것들을 자세히 배워봅니다. 특히 오늘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계학습의 영역을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습합니다. 회귀 분석, 분류 분석 등의 지도학습과 군집 분석 등의 비지도학습의 내용을 익히고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습하며 인공신경망과 역전파 알고리즘 등을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습합니다. 이렇게 사물인터넷과 함께하는 빅데이터는 이 분야 전문가이신 교수님들과 함께 다소 복잡해 보이는 기술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고 실제 프로그래밍 연습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된 강의입니다. 이 강의를 학습한 바로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.